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는 그 아수르 왕 산헬립의 신하 군대 장관이 랍사게가 와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이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또이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 그들의 말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의 그 반응은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을 때그 만난 상황 속에서 각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냐 아니면 다른 반응이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자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자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헬립과 랍사게가 한 모든 말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으로 보여졌느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었다. 이 말은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자기를 돌아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와 같이 아수르에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느냐? 왜 내가 이와 같은 조롱을 받느냐? 그것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에게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어요? 첫째로는 그가 옷을 찢은 이유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옷을 찢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그렇게밖에 될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애통하는 심령으로 옷을 찢은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그들이 겸비한 심령이 되어질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왕의 옷을 입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인해서 2절을 보면 그의 신하들에게도 또한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본을 보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여호와 앞에 모두가 다 겸비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에 니느웨는 요나가 볼때 멸망을 당하기에 합당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이 진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자세를 보였어요? 왕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공고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 앞에 모든 몸에 치장한 장식들을 다 제하고 배우시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공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 엎드려지고 그들의 죄를 애통할 때에 긍휼의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혼을 진멸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아스루 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요나를 보낸가 같이 아수르의 랍사게를 보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볼 때 랍사게가 와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여지기가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히스기야를 비롯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결국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나머지 왕궁을 맡은 자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그 어른들이 다 똑같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맛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3절 말씀을 보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을 때 우리는 거기서 디프레션이 돼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 대적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낳으려 한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능력, 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능력을 나타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행하신 일은 만국을 다스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신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이 땅에서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다 진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멸하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신 승리의 진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마귀가 내게 질병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어떤 핍박을 주고 때로는 어떤 비난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어지고 내게 어려움을 줄 때에 그것을 대적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그것에 얻어맞아서 거기에서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 상태가 아기를 낳고자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상태다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도 그 권세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비난을 줄 때 그 화살을 맞고 그것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은 어떤 상황으로든 그 사람에게 가장 약점을 통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미혹하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의 방법이요. 회유하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의 방법이요. 조롱하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의 방법이요. 또는 돈을 물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의 방법이요. 어떠한 상황을 보고 절망하게 하는 것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각 사람의 연약함을 알아서 그가 왜냐하면 털을 잡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단 마귀를 귀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뱀은 사단이에요. 그거를 집어서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심령 안에서 이 뱀을 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거를 쫓아내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단이 독을 쌓아대고 있는 거예요. 납사기의 입을 통해서 그 독의 말을 퍼부는 거예요. 조롱의 말, 비난의 말을 퍼붓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해를 받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이 조롱과 비난을 받았을 때 그것을 대적해서 자기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말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이 고통에 그냥 져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넉넉히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애통하는 것은 정말 내가 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 수치를 당하면서도 이 능욕을 당하면서도 이걸 대적할 힘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말,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말을 향해서 자기가 대적해서 싸우고 비난하고 다투지를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더럽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회방하는 저 랍사게 말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말을 견책하고 책망하는 일을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대적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가 어떤 비난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 비난의 독화살에 쓰러집니다. 내 영이 쓰러져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말에 쓰러지지 않냐고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그 원수 갚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를 친히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들로서 이 땅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맞대어서 대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다서 1장을 가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고 변론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랍사계가 와서 이렇게 회방을 하고 막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하는 말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이 회방이 계시록을 보면은 참남된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고 여호와를 회방하는 말을 그들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절한 자들이, 그들이 짐승을 탔는데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머리와 열뿔이 있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짐승. 오늘 유다서 1장 10절의 말씀에도 그들이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본능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짓거리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있으니 모든 것을 여호와께 내어놓자.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인격할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라고 했을 때 무슨 영이겠어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은 사단에게만 속해서 사단에게 일하는 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와 같이 사단에게 속한 영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리시고 그들을 진멸하게 하실 때 또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실 때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내게 허락하는가를 잘 분별하여 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그 능욕한 말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헛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역시 너는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이 모든 그가 무너뜨린 나라들 그런 자들로부터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건져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를 우리 14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받은 것들을 다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비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내가 당한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다라는 거예요. 다 그분 앞에 올려놓고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처리하시도록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맡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든 그분 손에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6절을 보면 그의 믿음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영광 가운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여호와,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믿음을 갖고 있고 또한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단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믿음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단 한 분,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구원의 하나님 단 한 분이라는 것을 그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회방의 말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믿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 다른 나라들이 아수르의 손에 붙여지고 멸망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고백을 20절에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어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지금 이 일을, 이 기도 응답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주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라는 얘기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야지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만국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여호와이신 것을 저들이 알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신들에게 의해서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했던 다른 나라들을 다 무너뜨린 아수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수르조차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여호와만이 참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무리 와서 그들을 해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단 한 분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우격싸움을 쌓여도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모든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라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질병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주셨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갑니다. 내게 질병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환란이 오고 죽음이 오고, 내게 뭐 적신이 오고 칼이 올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있으랴. 누가 끊으랴. 그 사랑을 아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아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려고 마귀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칠 때 그거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카톡 보냈죠. 질병에서 나은 사람 거. 그 사람이 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했다. 그 권세가 내게 있다. 다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내가 누려야겠다라고 결단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질병아 떠나가. 너는 하면 너는 죽어. 너는 그러면 아마 질병이 들어서 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거야. 이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죽음의 영의 두려움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라. 어디서 내게 들어와서 지금 나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하니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가! 그러고서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고 쫓아야 되는 거예요. 라기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반나절도 안 걸려요. 순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에서 무수히 많은 군대를 가지고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우격싸움을 쌓인 거예요. 마귀의 우격싸움, 우격싸임을 쌓여 있다 할지라도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의사가 죽는다고 판정을 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에 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이 그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부활하심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누가 또 했어요? 엘리야가 했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제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모두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오늘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한 기도와 같은 이야기예요. 저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주여 오직 단 한 분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 단 한 분 우리 주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모든 만국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주여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내게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냥 내가 이러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니까 저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의 교만함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너희에게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게 하고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겠다라고 한 부귀 영화를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한 것도 내가 다 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는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지만 그 권세를 주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아야 될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 것일 뿐이지 네가 스스로 그 권세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만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일시와 절기와 때를 따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그렇게 행해 오신 바요 그리고 정하신 바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교만함을 갖고 내 스스로 높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나타나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 교만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겠다. 너의 교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너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너가 수치를 하루아침에 당해서 마치 들의 풀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아수르왕 산헬립은 죽고 아수르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들풀이 한낮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꽃이 잠깐 피었다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고 유다를 협박하게 하는 거 거기까지는 허락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대적한 자는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였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는 히스기야에게 임하였고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징조가 무슨 징조예요? 분명히 이 성에 남은 자들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32절 말씀.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누가? 예루살렘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나온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넉넉히 이긴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핍박과 비방과 조롱과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남은 자를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남은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냥 구약의 역사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신약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미리 예표로 기록된 것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와서 침공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믿는 자들에게 사단이 조롱하고 있어요. 도대체 되는 게 뭐가 있냐? 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너는 나보다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돈이 있냐? 명예가 있냐? 뭐가 잘 되는 게 있냐? 조롱하고 그리고 너의 힘없음을 봐라. 넌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냐? 하지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봐라 내가 얼마나 영광이 있는 자냐? 내가 권세가 얼마나 있는 자냐? 나의 모습을 봐라. 나의 영광을 봐라.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님. 그는 그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열심히 그 일을 이루셨고 또한 그 열심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는 35절 말씀.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까 내가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일하리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여기서는 무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 다윗 왕에게 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영광이 그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게 될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질병에서 나음을 받아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구원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아멘.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 철야 기도를 하니까,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니요. 자,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도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내가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시되 그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 오셨을 때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하였사오니 라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그 이름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나를 얽매이고 나를 묶고 나를 억누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운 없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신다. 내가 기도가 약해서 나는 이런가 봐요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거 아니에요. 뭐 나무 뿌리를 흔들었더니 은사가 임했다. 아니요. 주님이 은사를 주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는 것은 훈련하는 거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하나님 앞에 구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금식은 육이 살아있으니까 육을 죽이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일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말씀이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만 견고하게 있다면 사단 마귀는 결단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야. 결단코 나를 침범하지도 못하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상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니라. 절대 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어디에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아무도 나를 손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요새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36절부터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쳐서 다 시체가 되게 하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산헤립도 니느웨로 돌아가고 또 니느웨에 돌아가서 그도 죽는 결과를 맞습니다. 아멘. 뭐가 이긴 거예요? 믿음이 이긴 거예요.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진멸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
히스기야가 오늘 이 모든 문제를 다 여호와 앞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자신은 배옷을 입고 겸비한 심령이 되어졌어요. 자기 심령을 찢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스스로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바로 그 여호와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인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